네, 저 질서를 지켜주시는 네, 히어로즈 김현우 선수. 아, 김현우 선수가 아니라 넥센 히어로즈. 김현우 선수 저질이 맞고요. 넥센 히어로즈 선수의 이름 맞추기. 마이크가 왔을 때 이름이 안 나오면 탈락. 중복된 이름 되면 탈락. 오케이? 히어로즈를 사랑하시면 더 많은 선수 이름. 한현이. 저번에 땡. 시작. 강정호. 저번차. 땡. 김병은 선수가 올라오면 할게요. 먼저 이태근 선수가 올라오겠습니다. 다시 이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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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식 먼저 히어로즈의 야수단 우리 프로야구단 조태룡 담당님께서 금일봉 선달이 이겼습니다. 조태룡 담당님께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생겼다 박수 선수. 이태근 선수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곽병호 선수도 질문을 했었는데 이태근 선수의 외모가 팀내에서 한 몇 위 정도 하는지. 참고로 나는 팀내에서 탑포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태근 선수는 팀내의 사람으로 2위. 어릴 때는 45위. 45위. 잘생겼다. 멋있다. 어릴 때 사람 김민호였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이 먹었는데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나이 먹었습니다. 이야. 유도 유도 유도. 어렸을 때는 괜찮았던데 그래도 한 팀 내에서 탑 10? 탑 5? 그 정도? 솔직히 난 탑 3 안에 든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 결정났습니다. 탑 4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 오늘 마지막에 딱 역전 안타를 치시고 들어오실 때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이런 세레머니를 보이셨는데 마지막 그 안타 어떤 기분이셨나요? 게임이 계속 뒤치락엎치락 해가지고 또 좀 선두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서 많이 좋았어요. 이번 시즌 시작하고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는 수훈 선수 시상식에서 첫 무대입니다.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말씀 뭐 요 시즌을 해서 뭐 사랑의 메시지 기타 등등 뭐 짧고 굵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없고요. 뭐 제가 잘 왔구나 싶고 그리고 오늘 야구장에 이렇게 병현이 형도 잘 던지고 사람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팬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셔서 선수도 너무 힘이 나고 또 자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사이펜을 잠깐 주시겠습니까? 우리 뽑히신 두 분에게 저지에다가 우선 저지에다가 사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살 팬인데 이태근 선수를 너무 소환하고 있습니다. 2위! 단독이 이분은 사실 김병현 선수 팬인데 어찌됐든 뽑히셔가지고 좀 왜 이태근 선수 같이 오신 분이 이태근 선수 팬? 어디 계세요? 빨리 오세요. 연인 사이? 연인. 야 여자친구 가방 들고 가방 벗어 빨리 가방 벗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되지? 예 좀 알려주시면 양민수 여자친구 잘 만났다. 예 감사합니다. 자 기념 촬영 한번 해줘. 남자 친구 있으면 됐지. 병현이 형한테 받아. 병현이 형한테 올라옵니다. 예 올라옵니다. 여기서 기념 촬영 한 번만 기념 촬영 기념 촬영 오빠 야 잘 만났다 둘이 이렇게 잘 어울리냐? 잠깐만 그냥 여기 딱 보시면 여기 저 히어로즈 카메라 가족 같다 가족 가족 같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이태근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근 선수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김병현 선수
같이 일하다가 아 일하 아 점장하고 아르바이트인데 많아요 많어 30대 이상의 점장과 뭐 이제 팀장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우리 여자분들 잘해주는 것 같죠 다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만납니다 아. MC 아씨가 많이 봤고 많이 해주셨나봐 아 결혼해야 되는데 미치겠네 그럼 아직까지 점장하셔야겠네 자, 두 분의 사랑 영원하시길 바라면서 그분이 올라오시나요? 아직 안 올라오시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그분이 올라오실 때까지 김명수 올라올 때까지 저 음악 하나 있나요? 저 음악 하나? 예, 끈끈한 거 하나 틀어주시고요 준비되고 두 분의 사랑 히어로즈의 사랑으로 함께 이어나가시길 바라면서 결혼은 언제쯤? 내년쯤 올해 히어로즈 가을야구 하면 무조건 결혼하기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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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올해 결혼하기 히어로즈 가을야구 가거든요 오늘 결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악과 함께 진하게 한번 끈적거리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애들은 눈 감아 한번 갑니다 점장님 진짜 그 정도로 그냥 딱 5초 동안만 5초 동안만 음악 끊길 때까지 5초 동안만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런 기회가 어딨어 김병훈 선수 사인 불받아 김병훈 선수 사인 받아 다시 한번 음악과 함께 오케이 됐어 우리는 커플인데 진짜 키스 찐하게 할 수 있다 김병훈 선수 사인 볼 드립니다 선착순 한 커플 선착순 한 커플 아니 혼자 나면 안 된다니까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와야지 야 우리 나갈까? 어 여자친구 네네 야 김병현 선수 사인본 받으려고 야 여자친구 여자친구 보이시다 사귄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2개월 1년 2개월 몇 살? 24살이 24살? 지금 학생? 너무 어려워 어디 학교 누구? 야 이럴 때 공부하는 거야 오산대학교 오산에서 여기까지 왔어 아 내일 주말이니까 오산대학교 아, 무슨 과 전공이? 저 휴학했어 아 휴학했어 야구부로 휴학했습니다 아 선생님 군대 갔다 오셨나요? 네 어 군대 갔다 왔어요 예비군 갔다 왔어 어제 아 어제 예비군 갔다 오셨고 아 반갑게 좋아 자 여자친구는 같은 대학교? 같은 대학교 아니고 아 그냥 어떻게 만난 사이? 반갑다 친구 소개로 아직 뭐 키스는 첫 키스는 하셨나요? 반갑다. 오늘 여기서 찐하게 해야 되는데 어설프면 탈락이야. 지금 기다리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설프면 탈락.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이야. 이렇다니까. 수줍음 속에 여자들이 이렇다니까. 아, 알겠습니다. 음악 하나 주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땡. 네, 큰일 난 거야. 이 커플은요, 우리 점장님 커플은 이번에 가을 야구 진출하면 가을 야구 하게 되면 무조건 결혼하신다 그랬고요. 어떻게 뭐 경제적 능력이 되면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해야죠. 해야죠. 24살, 1년 몇 개월, 2개월. 예. 그리고 많이 찬다. 이렇게 막 이런 거 뭐 몇백 명 있는 데서 키스하고 찬다. 그러니까 오늘 이분 이름이? 진찬용이요. 진창용. 어느 동네 사시고? 행신동이요. 고양시 행신동. 자, 오늘부터 고양시 행신동의 진창용 씨는 네, 이분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결혼을 안 해준다거나 앞으로 뭐 이렇게 좀 헤어졌다거나 이분이 뭐 찾다거나 그러면 히어로즈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네. 저희 팬 여러분들께서 예 디스하겠습니다 디스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두 분에게 잠깐 사인물 하나 주겠어요? 이 커플에게도 영원히 간직하라고 김현우에게 사인물 하나 드리고요 질서를 조금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질서를 조금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선발 투수 스네이크 볼. 이상하게 이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오면 승리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김병헌 선생님 그만큼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나서 길고 짧게 가겠습니다. 먼저 히어로즈 조정현님께서 금일봉 시상이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훈 선수 시상식 캐시.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김영현 선수 굵고 짧게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선수 첫 이렇게 고이셨던 팬들 만나게 되셨는데요. 팬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그리고 올해 각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현입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팬들에게 뭐 앞으로 각오라든가 뭐 사랑 상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메시지 하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전 시크해. 예. 저희 팀 저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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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좀 많이 양보장 많이 주고요. 그리고 뭐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그래도 이게 전통이라는 게 아직 저희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인 것 같으니까 좀 길게 그다음에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어. 김 선수의 기념 사인 사인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수 목소리. 김영현 선수 형. 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승배 화이팅! 그분에게 먼저 우리 퍼플 한사 그리고 우리 퍼플 한사 우리 김일 선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나연 사인도 받으셨잖아요. 네. 아, 진짜 정말 작년부터 그 김병현 선수 오길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진짜 왔을 때부터 너무 좋아서 말을 못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사인본도 받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히어로즈 올해 가을이라고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어로즈 화이팅! 잘생겼던데? 오늘 경기 이겨서 경기 이겨서 어땠나? 너무 좋았어요. 저희 히어로즈 선수들한테 하실 말씀. 이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해가지고 가려고 해서 이제 팬들 더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히어로즈 화이팅!